안녕하세요. 다육앤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농장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네요. 새로운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색다른 아이들 보는 재미도 있지요. 색다른 아이들도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입고가 되었어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 없는 아이들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페리노트가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쁘죠? 요거는 이제 두수가 요 아이들도 자구를 조금은 품어주기 때문에 두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페리도트 같은 경우에는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많이 무거지면서 색감도 바뀌었지요.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15cm 풀분에 자구들은 더 나와 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이 지금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고요. 오, 수압의 오렌스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수압의 오렌스 같은 경우에 제가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수압의 오렌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았죠. 둘, 넷, 여섯, 일, 7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압의 오렌스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4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5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5두, 6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착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압의 오렌스 이렇게 15cm 풀분에 가득 있는 아이들 2만원 합니다. 돌기 마리아 금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여기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은 충수가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어요. 돌기 마리아 금 엄청 가격 착해졌네요. 요 꽃대들 요즘 창들이 꽃대 많이 올리고 있던데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죠. 꽃대도 올리면서 꽃대 올리고 또 자구들도 품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정말 착하네요. 층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금은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입장 보이시죠? 입장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져 있는데 돌기 마리아 금 2만원에 작은 가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2만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몸값이 있다고 저게 착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마리아 금이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라 이렇게 굳혀져서 2만원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하지만 또 새로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또 몸값이 있죠. 이렇게 돌기 마리아 금 2만원에 한번 또 키워 보시고요. 파스텔도 가격은 8,000원에 요 기본 폴트 빨간 포트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철화예요. 철화가 있으면서 요 또 생얼이 되면은 요 아이들도 두수가 아주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8,000원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습니다. 두수 많아요. 철화이기 때문에 여기 가득 있는 아이들. 8,000원에 있습니다. 에뜨리얼은 여기 기본 포트에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아이들은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이 햇빛에 있죠. 이렇게 예쁘게. 요것도 맑은 계통의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맑은 톤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2만원에 있네요. 뭐 두수가 이보다 적은 아이들 만원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많이 붙여지면서 가득 있는 아이들 얼굴 많죠. 요렇게 있는 아이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아라베스크 요 아이는 2만원 하네요. 여기 적자가 써 있으니까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듯 합니다. 가격은 2만원 하고요. 5두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6두도 있고요. 5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5두가 있습니다. 아라베스크 정말 인기 많아요.
또 인기의 대세를 한번 타보세요. 아직 구입을 안 하셨다 하면은 이렇게 군생으로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핑크 탈론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탈론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있습니다. 10,000원에 핑크 탈론. 핑크 탈론도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 할인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핑크 탈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입장수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완전히 제가 묵둥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묵둥이 보면은 형광 핑크로 되면서 통통하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해졌네요. 지금 12cm 풀분에 10cm나 12cm 풀분에 이렇게 있는데 가격 너무 착해졌는데요. 가격 핑크 탈론 10,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너무너무 예뻐요. 일단은 묵은둥이 군생을 제가 정말 멋진 모습을 봤었고요. 미르백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미르백금은 가격은 24,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금은 요 노제트 요 입장에 이렇게 하얗게 금이 다 들어가져 있죠. 미르백금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미르백금 요렇게 더 빨갛게 물이 들어가죠. 하나 들어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손톱 끝도 아주 멋있게 되어져 있어요. 햇빛이 이렇게 이렇게 손톱 끝도 이렇게 뾰족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금은 요렇게 입장에 하얗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4두, 5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가격 24,000원에 있습니다. 이프앤샤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살짝은 뭐 연필선인장 꽤 작은 아이를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큼하게 봄 느낌을 딱 주게 하는 요 리프앤샤리프가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도 착하네요. 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상큼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가격 1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봄이라 봄 느낌이 확 옵니다. 피아란투스도 이런 식물이 있죠. 너무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요렇게 조금 더 굵은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는 꽃이 노란 꽃이 피는데, 병아리 노란 꽃이 피는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요 자구도 나오나 봐요. 자구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요렇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요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포트마다 이렇게 두스나 아니면 굽기나 요거에 따라서 살짝 다른데요. 노란 꽃이 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블루 엘프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크게 밑에가 굵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얼굴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12,000원에 요 아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 둘, 넷, 여섯,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얼굴이 더 큰 아이들 좀 굳혀져서 좀 작은 아이들 두수가 많으면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들 이렇게 다양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 12,000원에 요 아이들 있습니다. 제가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엘랭금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2만원 해요. 엘랭금이 살짝 몸값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들 다시 한번 요 바뀌니까 탈바꿈 하니까 정말 통통하고 반질반질하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엘랭금 같은 경우에는 원종 레인드랍의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 보시면 돌기도 있습니다. 돌기도 나와져 있고요. 얼굴 이렇게 크게 목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5,6도 되는 아이들 몸값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이렇게 2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2두라 얼굴은 확실히 작은데요. 한 번쯤 엘랭금도 키워보시는 것도 한번 탈가품 할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나 저 깜짝 놀랐어요. 키핑장에 있는 아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엘랭금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크레용 금이라고 합니다. 크레용 금. 크레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크레용도 살짝 문값이 있는 아이인데요. 요거 크레용 금이거든요.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크레용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렇게 크레용 금도 빨갛게 물들어져 있고요.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요 아이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오, 크레용 금도 나왔네요. 금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갛게 물들어서 금이 정확한 색감은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금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빨간 색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게 크레용 금 2만 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사과 마리아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사과 마리아 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멋진 모습. 나올 때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멋진 포스를 나타내는 그 필이 또 다른 필이 있더라고요. 뭐 실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내 사과 마리아 요렇게 멋진 필을 하고 있는 아이가 가격 5만 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항상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아주 멋진 요 포스와 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5만 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오,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주 멋진 포스를 하고 있는 아이들 요렇게 다섯 포트가 있는데요. 조금씩은 다르죠. 거의 다 사과 마리아 멋진 포스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층수가 이렇게 살짝 더 많은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들 있습니다. 사과 마리아의 이 오리지널 필을 가지고 있는 아이 요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는 이제 5만 원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8만 원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 한번 보세요. 사과 마리아의 필을 가지고 있는 아이 8만 원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층수도 많이 있으면서 포스가 다르죠. 아유, 멋있는 포스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정도도 8만 원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도 있는데 조금 더큰 아이는 18만 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쪽에서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 마리아 요거 이제 크게 키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키우고 싶다. 8만 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더 완전 대품을 또 키우고 싶다. 그러면 18만 원에 또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멋진 사과 마리의 오리지널 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홍미인금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홍미인금은 가격은 6만 원 하네요. 오. 금이 요 지금 이세 개가 있는데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요 아이들 더 진하게 물들면 요 통통해지고 색감이 묵어지면서 이렇게 진한 색감이 노란 색감하고 핑크색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문값이 살짝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예 미인금 종류가 저도 이제 청송미인 같은 금은 엄청 문값이 있게 또 구입을 했던 아이고요. 캐롤이 이렇게 적신 군생으로 해가지고 오, 요 아이들 바글바글하게 두수 아주 많게 나와져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 나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별의 눈물 백화예요. 앞전에는 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적화 같은 경우에는 또다 판매가 되고요. 적화가 많이 안 나오니까 적화 나오면은 또 금세금세 판매가 되더라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백화는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꽃대를 다 물겠죠?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퍼시픽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퍼시픽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9cm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엽처럼 입장이 조금 작으면서 촘촘하게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손톱 끝은 좀 진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멋진 환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엽처럼 입장이 작으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성향은 나눠지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셔요. 많이 묵어진 아이 같아요.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레드 콜리가 있어요. 레드 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콜리하고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콜리보다는 조금 요 포스가 큰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색감이 레드 색감으로,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콜리는 요런 색감으로 처음부터 드는 게 아니죠. 근데 요런 레드 콜리는 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 12cm 풀분에 가득 넘치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2만 원 합니다. 레드 콜리라는 아이고요. 아마도 요 아이들도 조금 화분 분갈이해서 심어놓으면 훨씬 멋진 포스, 조금 입장이 한 겹, 두 겹, 층이 생기면 훨씬 멋진 모습을 할것 같죠. 오아부띠라는 아이예요. 오아부띠. 저번에 이 아이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남아져 있어요. 몸값도 살짝 있으면서 요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살짝 남아져 있는데요. 입장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입장이 아주 넓어요. 두 개는 합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층층이 이렇게 많이 접해져 있는 모습. 오아부띠라는 아이가 14,000원 합니다. 스파이시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네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요렇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9cm 불분에서 층수도 이렇게 많으면서 피멍으로 물들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거든요. 가격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네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층층이 많이 무거진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기 마리아금 2만 원짜리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는 24,000원이라고요? 24만 원은 아니겠죠? 24,000원인가 봐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24,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오, 너무너무 대단하죠? 요 아이들, 10cm 풀분에서 요렇게 보세요. 요 아이가 24,000원이라고 하는데 또 가격이 잘못된 거는 아니겠죠? 와,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2만 원짜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돌기 마리아금. 요거는 이제 살짝 굳혀져야 하겠지만은 층수는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요거는 지금 2만 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고요. 조금 무거워져서 입장은 짧아지면서 통통해졌어요. 한눈에 봐도 확 표시는 나지만은, 오, 이거 2만 원? 이게 24,000원. 와, 정말 돌기 마리아금이 정말 가격 착해졌네요. 오, 24,000원 합니다. 오리지널 선키스트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선키스트인데요. 오리지널 선키스트가 지금 12cm 풀분에서 이렇게 넘치는 아이들이거든요. 층수도 많으면서, 어우, 색감, 어우, 너무너무 예쁜 색감입니다. 어우, 너무 괜찮네요. 12cm 풀분에서 이렇게 넘치는 아이, 오리지널 선키스트인데요. 가격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격은 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와, 멋지네요. 어우, 너무, 너무 예쁘겠어요.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굳혀지면서 자리를 잡고 층이 많아지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것 같아요. 요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 레일이네요. 러스트 레일이 참 정말 가격 착해졌어요. 12,000원에 러스트 레일이 요 12cm 풀분에 10cm 풀분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러스트 레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으로도 바뀌면서 요 입장이 금으로 바뀌면은 조금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죠. 입장이 아주 특별해집니다. 요거는 가격 12,000원이면 엄청 가격 착해졌습니다. 12,000원에 러스트 레일이 10cm 풀분에서 넘치는 아이들인데 포트마다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손톱끝도 이렇게 멋진 아이고요. 러스트 레일, 오, 10cm 풀분에서 넘치는 아이들 멋진데요. 12,000원에 다 가격 착하게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보이시죠? 층층도 많으면서 러스트 레일 같은 경우에는 요 입장이 이런 식으로 조금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러스트 레일을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은 더 특별한 이런 모습을 해요. 그래서 금이 또 바뀌면 훨씬 좋겠어요. 예쁘네요. 이 아이 좀 보세요. 또 카시오 적금이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오, 가격 착해졌어요. 가격 48,000원에 들어와져 있거든요. 요거 카시오 적금 같은 경우에는 삼두 6만 원에 항상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오, 층좀 보세요.
또 화분에 큰 데다 심어 놓고 이 아이를 굳혀주면은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큰 아이들, 요보다도 살짝 작은 아이들 항상 6만 원에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얼굴도 아주 큽니다. 요 층수 보이시죠?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 4만 8천 원에 해주십니다. 오,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 오, 한번더 보세요. 이렇게 큰 아이. 카시오 적금 4만 5천 원, 3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엄청 층수도 많으면서 무거진 아이예요. 굳혀지면 훨씬 더 멋진 포스를 할것 같고요. 샤포테 군생은 요 아이들 4만 5천 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얼굴도 많이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가격 4만 5천 원에 이 아이들도 품어보시고, 이 화분을 선택을 해서 심으시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것 같습니다. 그 금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조금 더 착해진 아이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진 아이예요. 무거져서 1년, 여기서 1년, 2년 무거진 아이거든요. 무거지니까 제 것도 보니까는 살짝 보랏빛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색감이 이렇게 바디 색감이 연한 색감, 핑크색으로 더 변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가격은 5만 원 합니다. 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또 처음 보는데요. 카우이금이라는 아이예요. 약간은 미인 종류, 이렇게 비슷한 동글동글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가격은 요 아이가, 오, 가격 착한데요. 만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인데요. 요렇게 동글동글하면서도 입장이 약간은 정렬이 잘된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약간은 노란빛도 있으면서 이렇게 금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또 입장이 조금 변이가 된 듯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또 들어와져 있고요. 핑크 할인금이 이렇게 가격이 자악해졌습니다. 핑크 할인금. 요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핑크색으로 핑크 할인금이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로 알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외두로 나오면서 가격은 2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핑크 할인금 자체가 또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2만 원에 핑크 할인금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맵이나 금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또, 요 아이는 이제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많이 바뀌면서 짤막해지면서 색감 참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네포트가 있고요. 홍포도 적신군생이라고 합니다. 홍포도도 적신군생이 이렇게 되나 봐요. 통통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화가 나와져 있는데요. 와, 스프레이드 마리아. 그동안에 품고 싶으셨던 분, 정말 가격 착하게 한번 만나보세요. 요 풀분에 있는데 완전히 넘치죠? 넘쳐요. 손톱끝 좀 보세요. 너무 빨갛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가운데가 철화로 지퍼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오, 이 정도 사이즈 되죠. 10cm는 훨씬 넘습니다. 한 13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36,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오,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13cm가 됩니다. 요 아이 분갈이 해놓으면 조금 더 커져 보이겠죠? 오,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오,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철화는 다 엮여져 있습니다. 36,000원에 한번 만나보시고요. 당선이 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당선.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당선꽃이 폈는데요. 가격은 5,000원에 나와져 있는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당선도 이렇게 노란 꽃이 폈을 때가 제일 예쁘죠. 당선도 요렇게 진한 약간은 주황색 톤이 오렌지 색깔 톤이 있는 아이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데 노란색도 있고 당선은 색깔이 두 가지 색감으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진한 오렌지 색감도 있습니다. 당선도 꽃이 필때딱 한번 또 인기가 좋은 아이죠. 이 아이 5,000원에, 어우, 가격 엄청. 아마빌레 같은 경우에는 요 모종포트에 있으면서 살짝 굳혀졌죠. 끝라인 쪽으로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4,000원 합니다. 우리 연느가, 어우,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손톱이 살짝 망가질까봐 제가 여기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충수는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연느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손톱 끝은 이 정도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줄리 아나도 가격은 8,000원에 요 10cm 풀분에 요렇게 있어요. 아유, 예쁘죠? 조금 더 굳혀져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조금 더 굳혀지면 요게 조금 더 맑은 톤으로 되면서 빨개지는 아이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4두도 있어요.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레드 벨벳도 가격은 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엄청 또 굳혀진 아이죠. 안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안쪽으로 빨갛게 물든 아이들이고요. 스타벅스 소개를 한번 해드렸네요. 요거는 이제 가격 10,000원에 스타벅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요렇게 조금 까망이 시리즈의 일종인 것 같고요. 연지곤지도 요런 액해, 연지곤지가 가격 5,000원에 착하게 나왔죠. 군생으로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정말 착한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신도금도 나와져 있는데요. 신도금이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죠. 신도가. 요거는 금입니다. 금도 꽃이 피겠죠? 제가 금꽃은 못본것 같은데 신도는 정말 예쁜 꽃을 핍니다. 층이 이렇게 많아요. 요거 신도금이 가격 2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신도금은 이렇게, 신도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금이 여기 금 색감이 들어가져 있어서 요 아이들 2만 원에 또 나와져 있습니다. 레드베리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요거는 4,000원 하는 아이들은 여기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굳혀져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4,000원 합니다. 볼라레가 아우 너무 예쁘죠. 요거 보세요. 이렇게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볼라레, 어우 너무 예뻐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요거 딱 모종포트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은 콩분에 또 심어놓으면 더 예쁘겠죠. 파피샤라는 아이 제가 또 처음 만났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면서 입장도 조금은 특별하죠. 요런 종류들 다육이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가격은 요 아이들이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노끼란도 요 풍성한 아이들이죠. 요 12cm에서 풍성한 아이들 가격은 요 아이들이 만 원에 나와져 있으면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노끼란. 요 노끼란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꽃이 또 오란 꽃이 필 때가 되었죠. 노끼란도 있고요. 실루왕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실루왕스 좀 보세요. 아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뽀얀 요 색감. 초록색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면서 이렇게 뽀얀 요 색감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 보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실루앙스 5,000원 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요 아이들 5,000원 합니다. 나나후쿠미니도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나나후쿠미니도 기본적으로 참 많이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렇게 8,000원에 나와져 있는데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샤프테 철화도 나와져 있는데요. 샤프테 철화 같은 경우에
몸값이 있었는데 오후 가격 엄청 착해졌죠. 24,000원 합니다. 샤프트 철화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하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착하게 여기 10cm 풀분일까요? 요 아이 이렇게 24,000원에 샤프트 철화가 지금 물은 안 들었지만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샤프트 철화가 아니고 생얼도 엄청 많이 좋아하셔서 많이 또 판매가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샤프트 정말 또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렇게 샤프트 철화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거 아이들 24,000원에 정확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화이트 스노우가 가격 15,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투수가 지금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투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가격 15,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요 아이도 굳혀서 색감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렇게 화이트 스노우가 이런 군생들은 많이 나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또 나와져 있습니다. 니쿠션이나 금 같은 경우에 너무 꽃송이처럼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가격은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머 인디안 파손도 정말 가격 이렇게 작은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죠.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은 필이 있어요. 인디안 파손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셨나요? 이런 아이들 가격 인디안 파손이 만원에 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더 엉뚱한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셔요. 인디안 파손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라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톤이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런 포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리지만 많이 굳혀지면서 손끝도 아우 대단한데요. 인디안 바손 10,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간주금이 나와져 있습니다. 간주금 이런 모습인데 2만원 합니다. 간주금 2만원에 이런 아이들 나와져 있어요. 바디 핑크도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바디 핑크가 이런 모습으로 바디 핑크 5,000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요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몽블랑도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몽블랑 같은 경우에 요렇게 모종포트에서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요거 좀 보세요. 통통한 것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죠.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한 번쯤 또 콩분에 키워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화춘도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있고요. 버클리도 화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요거 크라슐라 속 아이들은 요렇게 이제 모양은 별로 안 이쁘다 할지라도 요 아이들은 이제 꽃 향기로 또 한몫하지요. 버클리나 화춘이나 정말 향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석연아 금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석연아 금도 참 다양하게 많이 만나보셨죠? 가격 2만원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두수는 아주 많아요. 아유, 금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요. 너무 예쁘죠? 여기 수영이 12cm 풀분해서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되어진 아이 조금씩은 다르네요. 요거는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 가격 2만원에 석연아 금 2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고요. 후레쉬도 가격은 6,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후레쉬가 통통하게 다 굳혀지면서 묵어지면서 맑은 톤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알사탕은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소개해드렸죠. 아유, 알사탕 너무너무 귀엽죠. 요렇게 남아져 있어요. 많이 판매가 되고 요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 5,000원 합니다. 기천금도 요 아이들 군생하고 요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두도 가격이 5,000원 하고요. 군생도 가격이 5,000원 하거든요.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로슈라리아 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격 정확하게 4,000원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 로슈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요 빨갛게 물들면 아주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여기 살짝 홍포도 금이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금이 살짝 섞여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기천금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도 군생이 5,000원. 오, 너무 괜찮죠. 이두도 5,000원인데 요게 군생이 가격이 5,000원이니까 엄청 착한 가격으로 한번쯤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리아금도 소개를 해드렸죠. 아리아금이란 요 아이는 아리아금 요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장이 이제 저녁때라서 천장이 살짝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둡게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리, 온느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24,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바닐라비스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 바닐라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렇게 군생이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거의 2만원에 많이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세인트 루이스 금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입장에 변이가 왔기 때문에 약간은 희오리처럼 이렇게 입장이 감아지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세인트 루이스 금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 돌기 마리아 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돌기 마리아 금. 돌기 마리아 금 이거 소개를 해드리면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일 착한 가격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또 12,000원에. 층수는 아무래도 조금 적지만은, 오, 너무 괜찮죠? 요거는 이제 요 정도 되는 아이를 12,000원에. 오, 대단하지요. 옛날 생각하면 대단한 요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2,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아이,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한번 보세요. 디스파라는 아이예요. 디스파. 이게 핑크색 꽃이 핀 것 같아요. 핑크색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졌어요. 요 디스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맨질맨질하고 좀 특별하죠. 요거 정말 착한 가격 5,000원에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조금 어둡죠. 천장에 또 이제 이불이 내려와져 있어서 살짝 어두운 것 같고요. 화이트팜이에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화이트팜.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조금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플래시 라이트라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죠.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는 조금 살짝 금이 들어간 것처럼 입장에 조금 하얀 이렇게 백금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모종포트 군생으로 해서 사두까지도 나오잖아요. 이거 가격 12,000원에. 12,000원이면 요 자체가 참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많이 착한 것 같아요. 이게 플래시포트 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요거는 멜로우 옐로우는 요렇게 작은 모종포트에서 아주 귀엽게 나와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도 많이 품어주고 요거는 이제 아예 또 작은 큰 아이들도 있으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 콩분에 예쁘게 콩분에 달달 달궈서 키워보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금사왕하고 백사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사왕은 하얀색이 백사왕이죠. 이건 백소정이네요. 백소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금사왕은 색감이 노란 색감. 너무 복실복실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더 예쁜가 봐요. 이런 금사왕도 있고요. 이거는 백소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죠. 강아지 털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런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란시 군생인데요. 오란시 군생은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오란시는 현재는 물이 많이 들지는 않아서 이렇게 요 아이들이 오란시 색감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란시가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요 색감 오렌지색 오란시 색감 환타색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이제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살짝 몸값은 있습니다. 가격은 요 15cm 풀분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 3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나나 후쿠미니 같은 경우에는 대품으로 되어져 있죠. 요거 20cm 불분에 완전히 굳혀진 아이들이죠. 예쁘게 달달 달궈져 있고요. 거의 뭐 한 20도 나올까요? 그래서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훨씬 더 예쁠 아이들. 3만원에 나와져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착한 가격으로도 물론 구입을 하셔서 예쁘게도 키우시지만 이렇게 또 큰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큰 아이들 한번 좀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부자의 나익사랑님 농장에 새로 입고된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